빵이나 케이크 종류로 죽을 만들 땐 우유를 믹서하고 쌀이 주 원료가 될 때는 된장국, 김치 종류만 해서 50가지 넘게 하고 도토리묵, 메밀묵, 청포묵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수준급에도 처음엔 뭐 엉망이었지만 어머니를 왜 징글맘이라 부르게 된 건가요? 아, 왜 징글맘이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 징그럽다는 징글하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딸랑거리는 징글벨 징글벨이 딸랑거리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딸랑거린다 이렇게 해서 그 징글맘이라고 제가 합성을 만들었어요. 핸드폰을 제가 그때 폴더폰을 사드렸는데 내가 찾으려면 1번 눌러라 했더니 1번을 계속 누르는 거 그러면 내 어머니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한테 마마보이처럼 보이고 그러고 그것도 뭐 하고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없어요.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해가 떴는데 밥도 안 주냐 그러고 아침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밥 차리고 나서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밥하고 찌개나 국이나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 어머니 스타일은 찌개 따로 국 따로 그걸 맞추려면 국 레시피 그 종류 맞춰주려면 스트레스 무진장 받았죠.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가장 정성을 들인 일이 왜 하필 밥상 차리기였을까요?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를 나이 들면 이제 중요시하고 찾아요. 근데 또 어머니가 그 내가 만든 음식이 처음에 형편없었을 때는 욕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니까 이것도 만들어 달라 저것도 만들어 달라 맛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식 찌개나 뭐 이런 정도로 겨우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빵도 제가 구웠어요. 빵을 2년 동안 구웠고 어머니 덕에 제가 김치 종류만 해도 한 50가지 넘게 하고 한 재료도 30가지 넘는 재료로 김치를 많이 만들었어요. 그런데 처음엔 요리의 이응자도 모르셨다면서요? 처음에는 저도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먹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워낙 그 역대학 총장 수준으로 욕을 잘하시고 뭐 음식을 못하면 구박을 내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리 블로그들 것도 보고 또 잘하는 식당을 가끔 가서 배우고 또 시행착오 무진장하고 그리고 손도 비고 처음에는 한 50가지 요리만 한번 만들어보자고 도전을 했어요. 그러다가 9년째 되니까 뭐 500가지가 넘고 이렇게 되면서 요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안 지는 입장이 됐어요. 왜 그렇게까지 요리에 집중을 하신 걸까요? 근데 요리를 하고 보니까 요리가 재밌어요. 다른
것보다도 요리는 그 음식을 만든다는 게 하나의 그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맛을 보고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설거지만 시킨다면 내 요리는 계속 하고 싶어요.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나 후회한 적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거는 후회라고 하기보다 막 절규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 어머니하고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단절이 되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술도 한 잔 제대로 못하고 뭐 식사도 못하고 어디 뭐 제대로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아이고 뭐 12시에도 뭐 하고 깨우고 또 그러고 2시, 3시, 4시 하다 보면 잠을 못 자고 뭐 해줄 때도 있고 하루 4시간만 아무도 안 깨우고 날 잠자기만 하루에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치아가 8개가 그냥 빠지는데요. 그 신경을 쓰고 잠 못 자니까 잇몸이 다 무너지니까 그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게 어려움이 진짜 많았었죠. 아 이제는 이제 요양원에 갔었으니 나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 고생했다고 뭐 점심을 사준다고 여동생 부부가 밥을 먹고 이제 어머니 한번 보러 가자 했더니 이거 어머니가 손잡고 그냥 너 보고 싶다 뭐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에 어머니한테 그 죽을 들고 가기 시작해갖고 벌써 14개월 됐네요. 어머니께 끓여드리는 죽을 생명의 죽이라고 부르신다고요? 맨 처음에 연명의 죽이라고 그랬어요.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연명시킨다고 죽으로 드시는 것만 해도 생명 연장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. 그간에 코출 식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럼 거기에 끝나 고통스럽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죽은 언제까지 만드실 것 같으세요? 아마 그 숨이 넘어가실 때까지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. 좋게 길어졌으면 좋겠는데. 사랑이었습니다. 꿈결 같았습니다. 헤어 그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. 꽃빛처럼 시던 다시 없을 단 한 사람 그대랍니다. 시간을 거슬러 간대도 그대 사랑할게요. 그때 가봐야겠지만
요새는 거꾸로 우리 집사람들 그거 나도 만들어서 그러고 손주들도 그렇게 하는 게 있어. 어울리면 이제 그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요리하고 그렇겠죠. 근데 식당은 안 차려가고.